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마이크 스탠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랜드는 루미? 룸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거기서 나온 마이크 스탠드인데 이 마이크 스탠드의 최대 장점은 가격입니다.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가격이 무려 49,000원. 이런 형태의 마이크 스탠드가 49,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싼 겁니다. 원래 보통 이런 형태는 10만원이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49,000원? 가격이 저렴한 만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과연 그럴지 한번 언박싱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박스를 열어봤는데 제품의 포장 상태는 뭐 스펀지로 감싸고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옵니다. 뭐 일단 구성품은 사용자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테이블에 고정하는 클램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사 어댑터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클램프를 보니까 높이가 상당한데요? 자, 이거 다 풀고 몇 센치까지 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클램프를 최대한 뺐고요. 길이를 재보면 약간 여유있게 6.3cm 정도 책상 두께를 갖고 계시다면 이 클램프가 장착이 되실 거예요. 클램프 무게도 상당하고 잘 버텨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안에 뭐 돌리는 레버랑 엄청 길다란 나사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딴 건 없고 이제 마이크 스탠드 본체, 이렇게 비닐에 감싸져 있고, 두께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어디서 원가를 절감한 거지? 이게 10만원대 넘어가는 마이크 스탠드들과 비교해서 뭐 두께라든지 무게 뭐 이런 거에서는 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마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이음새 부분의 마감 퀄리티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런 마감 퀄리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10만원대 이상 되는 이런 고급 스탠드보다 이런 49,000원짜리 아주 가성비 넘치는 이 제품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설치를 해보고 과연 마이크의 무게를 잘 버텨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 스탠드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 마이크 무난하게 버텨주고 있고 지금 마이크 이거거든요. 이 스탠드인데 상당히 짱짱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고급형 마이크 스탠드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버텨주는 힘,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버텨주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10만원대가 넘어가는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마다 그 걸리는 걸쇠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렇게 잠기는 방식인데 지금 이 49,000원짜리 고급형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걸쇠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장력, 이 안에 뭐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스프링으로 텐션으로 무게를 버텨주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텐션이 상당히 짱짱해가지고 처음에 이 마이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안 돼 이렇게 슉 올라갔거든요. 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잠금 장치를 풀었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텐션을 조절해서 여기 잠금 장치를 잠그면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장착하는 마이크의 무게에 적당한 텐션을 해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조였을 때 고정이 잘 됩니다. 이 앞에 마이크는 가벼운데 텐션은 짱짱하다? 이거 조여도 올라가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이 스탠드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텐션을 조절하는 방법이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십자 나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시면은 텐션이 짱짱해지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푸시면은 텐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마이크가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텐션을 좀 풀어줬고 이 상태에서 적당한 텐션을 맞춰준 다음에 잠금을 조이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에 맞는 텐션을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조이면은 내가 설정한 각도로 잠기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급형 마이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을 감추는 공간도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레버 풀어서 이 안쪽에 놓고 잠그고, 이 안쪽에 놓고 잠그고, 이 안쪽에 놓고 잠그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있어요. 푸신 다음에 선 놓고 닫고, 푸신 다음에 선 놓고 닫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신 다음에 선 놓고 닫고, 이러면은 마이크 케이블 선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솔직히 가격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다른 고급형의 마이크 스탠드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가지고 솔직히 의심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뭐 꿀리지가 않아요. 장력이 상당히 세고요. 오히려 너무 세가지고 이 텐션을 풀어줘야 할 정도였고, 뭐 마이크 케이블 선 감추는 거 있고 길이도 상당해요. 지금 이 책상 가로 길이가 1800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까지 옵니다. 한마디로 길이는 90cm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사이즈예요. 와, 이제 마이크 스탠드도 가성비 제품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고급형 스탠드 굉장히 비싸가지고 내가 마이크 스탠드를 사는데 10만원 넘게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부감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야, 그런데 49,000원에 이런 퀄리티라면 이제 충분히 접근할 만해요. 가성비의 마이크 스탠드 고급형 찾으셨다면 요겁니다. 진짜 괜찮아요. 딱 하나 아쉬운 거, 마감 퀄리티. 그거 빼고는 버텨주는 힘,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 감추는 거,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의 길이, 10만원대 넘어가는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의 스탠드가 솔직히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성비 마이크 스탠드는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비록 이 스탠드를 협찬을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 피파인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 이 마이크 협찬 받을 때 같이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같이 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가성비의 고급형 스탠드를 찾으셨다면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뭐 더 리뷰할 게 없네요. 마이크 스탠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리뷰는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구매하시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